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10분 안에 완성 가능한 캘리그라피와 일러스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질상 물감과 두방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두방지 가운데에 캘리그라피 글씨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흘림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도 흘림체로 적어볼게요. 이번에 쓸 글씨는 서로 사랑하면 언제나 봄이라는 글귀입니다. 윗줄에 서로 사랑하면을 먼저 쓰고 그리고 밑에 줄에 언제나 봄을 쓸 건데요. 여기서 언제나는 조금 작게 쓰고 상대적으로 봄을 조금 더 크게 써줄게요. 이렇게 글씨를 크기를 바꿔가면서 써주면 훨씬 더 조화로우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균형감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두방지를 세로로 세워서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맨 윗줄에 작게 글씨를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기로소니를 비슷한 글씨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크게 쓸 포인트는 바람을입니다. 그래서 큰 글씨이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자주 묻혀서 바람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타타랴 마지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바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타랴 이 글씨는 너무 크지 않게 처음 글씨처럼 조금 작게 써주세요. 자, 이제 예쁘게 꾸며볼게요. 흰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되는데요. 분홍색을 만드실 때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물이 많으면 두방지 위에서 물감이 번질 수가 있어요. 자, 뾰족한 아몬드 모양을 5개나 6개 정도로 붙여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붓을 댈 수 있으면 세워서 꽃잎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꽃무늬가 자연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테두리에 잘린 꽃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운데만 이렇게 몰리게 그리게 되면 굉장히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이는 꽃보다는 많이 잘려져 있는 꽃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 꽃 그림도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어려워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방지 위에 바로 그리지 마시고 다른 연습 종이 위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두방지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흘림체 연습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판매하는 캘리그라피 흘림체 패드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두방지에 캘리그라피 적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붉은색의 비율을 높여서 수술에 점을 콕콕콕 찍어줄게요. 이때도 포인트는 물이 너무 많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풍성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꽃잎을 그리기로 했어요. 꽃잎은 처음에 만들었던 분홍색보다 조금 더 흐리게, 그러니까 흰색을 더 많이 섞어서 보일 듯 말 듯 하늘하늘하게 그려줄게요. 저는 큰 꽃잎보다는 자잘한 꽃잎 여러 개를 그리고 싶어서 굉장히 작은 붓터치로 그리고 있습니다. 꽃잎 방향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한 방향으로만 그리시기보다는 자연물이니까 여러 방향으로 흩날리는 그런 형상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는 원하는 만큼 그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서 노란색을 더 추가하고 싶더라고요. 노란색을 역시나 진하게 만들어서 수술 부분에 한 번씩 더 덧칠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캘리그라피와 일러스트는 쉽고 예쁘게 완성을 해보았어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흰색과 파란색의 그라데이션 붓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지고 계신 붓 중에 가장 긴 붓을 사용해서 흰색을 전체적으로 묻혀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팔레트를 돌려서 전체적으로 묻혀주었고요. 붓끝에만 파란색을 이렇게 묻혀줄게요. 동양화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연습지가 있다면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란색이 조금 더 붓 중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물감을 먹여주신 다음에 우리 뿌리기 기법 먼저 들어가 볼 건데요. 티슈 등으로 글씨 부분을 가려주고 이렇게 붓을 크로스해서 뿌리기 기법으로 전체 파란색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를 이렇게 걷어내면 글씨 부분에만 뿌리기 기법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두방지를 한쪽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으면은 훨씬 멋들어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을 주면서 캘리그라피 그리고 일러스트 완성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예쁘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